자, 한재우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래서 get up의 뜻은 뭐고? 일어나다. 오케이. together는 몇 가지 뜻이 될수 네 있고? 가지 뜻. 뭐뭐? 일어나는 거,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여기서는?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하여. 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oday, Today, I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a 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다음 시험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 너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영어스럽게 이렇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have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오늘 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대답이 I have a test. 오케이. Today I have a test. I have a test today 라고 해도 됩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중에 두. 오케이. 여기 누가 다는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지고 가지고 있다.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오케이. 나의 시계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s it? 나의 시계는 어디 있니? 'Where's my watch? 오케이. 나의 시계 몇 개예요? 한 개요. 한 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오케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6:30. It's 6:30. 13이죠. 오케이. 시간 묻는 거 뭐라고 묻죠? 우리말로. 몇 시니라고 묻죠? 이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시간 묻는 거. 시간 묻기. What time is i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30. It's 6:13. 시간 묻는 게 뭐라고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럼 what time의 뜻은 몇 시겠죠? 어떤 시간? Is it의 뜻은 이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it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아이고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6:30.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it is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다시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6:30. It's 6:13. 13이라고 하는데 13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 number 13.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13. 그래서 그 숫자 13은 불운이다. The number 13 is bad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럼 the number 13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The number 13의 뜻이 그 숫자 13이죠. 그 숫자 13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무엇은 불운이니? 그래서 the number 13이라고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뭐..불은..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진, 그렇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Okay. 그래서 into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그럼 우리말 질문 어디로 나는 가니? Okay.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go?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싶으니 오케이 누가 나는 뭐한다 간다 라는 표현을 I go로 했고 go는 가다 라는 하다시고 he, she, it이 아니니까 누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대로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broken 무슨 뜻이에요? 깨진 깨진이니까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어떤 시 그러면 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어떤 그 거울 깨졌니? 아니겠죠 그 거울은 어떤니겠죠 그 거울 어때? 그랬더니 그 거울은 깨져있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떤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mirror?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더 미러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깨져있다 It is broken 오케이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떻니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It is broken. 대답이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It is brok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kind. Another. Another sign of bad luck.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불운의 징조다. It is another sign of bad luck. It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원래 문장 원래는 문장대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It is another sign of bad luck. It is another sign of bad luck. It's another sign of bad luck. She is my mother.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She...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이 말이죠. 오케이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은 또 다른 불운의 징조입니다. That the mirror is broken is another sign of bad luck. That the mirror is broken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어디로? 넌 가니? 가니? 넌 알겠죠 중인가? 너는 이제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ere?
do you go? No.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누가? 나는 뭔다? 가는 중이다. 여기 누가다 어디 있어요? 나는 가는 중이다가 누가다인데. 누가? 내가. 뭐한다? 가는 중이다. 나는 가는 중이다가 누가다고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해놨어요? I'm going.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이는 IM의 줄임말 아니에요? 응. 어? 그럼 이거 뭐예요? 비동사. 무슨 do you going이 이 세상에 어딨나? do you going. 응.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랬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Be going to는 왜 맨날 이상하게 합니까? 이상하게. 응? 여기 I'm going이 I'm going. 어? I'm going. Go의 뜻은? 가다. Going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중, 가는 것. 여기서는 가는 것이야, 가는 중인이야? 가는 중인. 가는 중인. 가다가 ing 부터 가는 중인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오케이. 가는 중인 어떤 사람? 가는 중인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하다시. 아니 비동사 붙이면. 오케이. 어떻다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내가, 뭐다, 가는 중이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 I am 이라고 했으면 묻는 말을 are you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atch that. 언더 더 뭐? 언더 더 펜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저것.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고요? 어떤 시가 길어졌어. 앞으로. 어떤 시가 여기 있고 얘가 앞에 있습니까? 주인공 앞에 있습니까? 얘가 주인공인데요. 꿍이를 받고 있는 말이 얘인데요.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어떤 시가 길어져서 앞에 있는 건 우리말이고요. 우리말에 어떤 시가 안만 길어져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응? 저 영어로 표현할 땐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이 순서로 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말로 할 때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라고 이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 한 개. 오케이. That이 뜻이 뭐니까? 저. 저것! 이란 뜻이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면 뭐였어요? This. This겠죠. 울타리 밑에 있는 이거 뭐지? 하고 싶으면 울타리 밑에 있는 이건 뭐지? 하고 싶으면 What's this under the fence? What's this under the fence? 근데 멀리 있는 느낌이니까 this 대신에 that이고요. this도 that도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 한 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It's a black ha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대신 왔어요? 그거 dead under the fence. 대신 왔죠? 네.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하면 that under the fence.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입니다.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Okay. What's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A black c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아, 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 여기 있네요. 물어보는 말. 어? 그래서 여기에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black cat 하네요. What is 이거 한번 길어봤죠? It 된다 했죠? What is it? It is a black cat. 그거 뭐야? 그거 검은 고양이야. 그래서 Oh no. 아이고야. Oh no. 3 signs of 3 Signs of bad luck. Bad luck. Okay. 그래서 뭐가 여기에 세 가지 징조했는데 뭐뭐뭐죠? 영어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It's 6:30. The number 13. The number 13. 그다음 a black cat. A black cat. 이게 three signs of bad luck이다. 검은 고양이 13 깨진 거울.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전번 통문장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보세요. 다음 사람.